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면접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면접 준비를 좀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또 한참 연습을 많이 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판 면접을 구독하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테니까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면접관의 질문을 의도대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대답하는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은 애매한 답변을 하게 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또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을 해보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지 않고 긴장한 나머지 면접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성격의 장점이 뭔가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긴장해서 듣다 보니까 성격의 장점이 뭔가요? 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성격의 장점이죠. 그런데 우린 너무 긴장해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면접관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이 지원자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격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강점 물어본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보면 관계를 소중히 한다라든지 또는 고객 응대를 잘한다 라는 부분은 사실 성격의 장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게 어떤 성격이지? 그걸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남는 지원자가 있어요. 계속 띵띵띵띵 이렇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원자가 있거든요. 그런 지원자들보다도 느낌표가 딱 생기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자들이 면접관을 설득한 지원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면접을 보고 오셔서 저한테 선생님 저 질문 몇 개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나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 면접 질문이 뭔가 그냥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좀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면접이 너무 짧았다 또는 면접관이 오히려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대부분이 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 계속 이게 뭔가 애매한데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지원자들이 좀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합격하신 분들은 몇 마디 나눠보지 않고 긴 시간을 평가하지 않아도 시원시원하게 이 사람은 합격이다 라는 느낌표가 딱 드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또 많이 하고 가게 되면 내가 질문을 듣기 평가처럼 맞아 이 질문이었어 이거 준비한 거야 라고 듣게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시면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인이 안 맞아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성격이 조금 급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긴장해서 막 조급해지니까 면접관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네, 그 부분은 하면서 이렇게 오버랩으로 답변이 겹쳐지게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나중에 녹화를 해서 드렸을 때 제가 이랬었네요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는 조바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면접관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 1, 2초 정도 스스로에게 여유를 두고 네 하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의 뉘앙스들이 다 다르고 질문에서 던져지는 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시고 애매한 질문을 한다 하면 네 라는 것들, 그런 리액션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얼어 계시다가 네 하고 중간부터 내가 이미 이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너무 조급해 보일 수가 있고 또 성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후 해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좀 금방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좀 심호흡을 좀 크게 하고 준비한 답변을 막 어떻게든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됐고 나는 이제 현장에 가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좀 차분하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한다라는 데 집중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수. 먼저 첫 번째는 면접관의 의도에서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경청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관의 질문이 다 끝나고 여유를 가지고 답변해주시는 것들을 주의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모습으로 현장에서 느낌표를 남길 수 있는 지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 면접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판 면접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시원하고 명쾌한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널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거침없이 드러내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세상이 여러분 편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